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일단 이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이 전부 다 유대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이 포도나무라는 메타포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당시 유대인들은 당장에 뭘 떠올리냐 하냐면 이사야서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의 5장에 굉장히 유명한 포도원 노래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장에 포도원 노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노래에 예언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단번에 그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사야를 찾아 읽어보면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제일 비싼 거를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부는 뭘 기대합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당연히 기대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 때, 구약의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두 줄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게 뭐냐?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전혀 맺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굉장히 무서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정의라는 열매가 없는 나무를 뽑아버리시겠다.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뽑아버린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5장을 반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 즉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가 너희들 가운데 맺혀지기를 바라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폭력이 있고 자기는 가진 자로서 돈이 있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윗사람이라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아랫사람들 혹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그냥 장작불로 그냥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더 큰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그대로 인용해 본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주변의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너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제사장이라는 것으로 정체성으로 부르셨는데 결론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냐? 선한 열매인 거죠. 이사야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사실은 나의 자아실현, 나의 욕망의 실현을 위한 도구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사야서와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교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실패한 포도나무였다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하나거든요.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요,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거죠.
구약시대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예수님 이제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교정하느냐?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다. 즉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라면 우리에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 열매를 나의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의를 행하려고 애쓴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더 애쓴다고 해서 사실은 갑자기 내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진 않거든요. 나를 마치 막 인격 수양을 해서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거죠.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돌을 닦아서 내가 뭔가 깊은 도인이 되면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포도나무는 나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열매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이 되어 있을 때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포도나무의 그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다 보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요.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주야 막 이렇게 해서 힘줘서 말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결국에는 주님께 꼭 붙어있다 보면 믿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도 주님 안에 꼭 붙어있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나의 사랑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이 한글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밑줄을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눈에 띄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4절 앞부분에 보시면 거하라라는 말이 있고 조금 지나서도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쭉 가다 보면 6절에도 반복돼서 나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란 말이 나와요. 7절에도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도 나와요.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보면 오늘 설교에서 핵심 동사가 뭐냐? 거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는 말을 제가 조금 더 뉘앙스를 이 원문의 느낌에 잘 살려서 표현해보면 이 낱말을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이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머무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메노라는 동사가 이 사복음서에서 52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40번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사가 바로 이 머무른다
매너라는 동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생이 끝나갈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락인 거예요. 15장이 예수님의 절실함이 느껴지십니까? 얘들아,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데 말고, 다른 데 거하지 말고 꼭 내 안에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한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끝까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포도나무니까 나를 믿어가 아니라 믿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 안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는다는 말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동사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믿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할 낱말이 있다면 바로 머무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 대한 명령이고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절실한 감정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머무른다는 말 속에는요,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한번 일회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머무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머무른다는 게 뭐냐?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머무른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교회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도외시합니다. 특히 마치 자기가 스스로 깨어있다고 말하는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도외시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마치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인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한 단계 더 나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셨다라고 5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죄와 나의 개인의 구원을 위한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로 예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없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바울이 교회라는 용어를 통해 사용했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한 가지 더, 또 한 가지를 표현하는데요.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굉장히 모호한 말이죠.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말인데, 이 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7절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거를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결국 성경 안에 머무른다는 것과 같은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낙으로 삼아서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먹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요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적으로 교제하는 그 깊이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와서 누가 잘 모르는 목사가 와서 해주는 설교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교제하는 시간과 그 깊이가 어떠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기고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열매는요, 포도나무 줄기에서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양분을 공급받아야 맺혀지는 거예요. 결국 그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꼭 접붙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머물러 있고 붙어 있다 보면 줄기에 양분이 흐르게 되고 가지에 흐르게 되고 그 양분으로 인해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가지는요,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은 나의 의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무언가를 하기에 쏟는 것보다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데 더 쏟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를 통해 흐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는 가지에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열매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우리는 열매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해야 되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만 하고 무언가 높아져야 되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내가 경도되어서 이 세상에서 초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가진 게 많다고 나도 마치 그로 따라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훨씬 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결국 정답은 하나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허공을 때리는 신앙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가사는 그냥 표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가사 안에 담겨있는 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이 가사의 깊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공을 때리거나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접붙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